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에 들이대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소리는 하고 하자. 네, 반갑습니다. 아, 사주팔자가 이렇게 평탄치 못해요. 인생을 살아온 거에 뭐 관상도 마찬가지요. 내가 뭐 난 사주팔자 보지는 않지만 언니가 살아온 거를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도 내가 많이 참고 살아가야 되고 많이 양보를 하고 살아가야 되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가슴에 내 스스로가 많이 참을 인이 세 개나 정도나 있어야 될 정도로 많이 참고 인내를 하고 가야 돼. 근데 언니도 직성이 높아요. 지성이 높다는 거, 내가 뭐 어떤 누구리처럼 점을 본다던가 얘기하네. 예감, 뭐 직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 같은 사주의 팔자까지는 아닌데, 언니도 이 기륜화복에 되게 팔자가 쎄. 내가 쎄. 그리고 언니 딴에도 그냥,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한 사람이, 남자의 인연도 한 사람이 내 옆에 안주하면서 내가 조망지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 언니가. 응? 그리고 언니 스스로도 뭔가 있어서 내가 가는 곳에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외로이 홀로이 가는 사람으로 가야 돼. 안 그럼 내가 누가 있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또 다시 의지하고 가면서 내 혼자 홀로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또 만나고 가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언니가. 내가 또 손에 물이 말 날이 없어요. 일복을 많이 해야 돼. 스스로도 스스로가 먹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앞가림 잘하면서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언니도 사람을 믿으면 사람한테 항상 등에 칼을 꽂는다든가 등 뭐라 그러지? 좀 뒤통수를 맞는 이런 내 사주팔자의 운이 그게 들어있어. 그래서 언니도 마음이 되게 좋아. 되게 강직하게 보일 것 같고 되게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눈물도 많고 또 나름대로는 정이 상당히 약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응? 그리고 그냥 진짜 우리 같은 곳을 좀 많이 믿고 다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언니야. 부처님을 찾든 아니면 내 조상님을 찾든 언니가 그러고 다니셔야 되는 우리 기준님이라고 하셔. 수전에서 언니도 이동 수는 내년에 들었다. 올해는 안 들었어. 내년 정도나 후년 정도나 가서 어떤 소리 날 일은 있어. 소리 날 일이 있으니까 구설 그리고 내가 뭔가 해결에 있어서도 내 마음의 어떤 결정 그리고 이젠 이쯤 되면 됐다라고 내가 스스로가 내 손에서 소나기에서 뭘 놓든 아니면 내가 이동을 하든 뭔가 그렇게 할 일이 내년 후년 안쪽으로 들어있어. 그러니 언니 스스로도 마음을 많이 잡고 가셔야 된대. 그러니까 많이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아마 내년 후년 쪽으로 내 스스로가 홀로 외로움 때문이라도 누가 없어서 외로움이 아니라 나 혼자 이겨내야 될 그런 시국이 조금 많이 들어오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마음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 오늘 다 슬픈 사람 많아. 오늘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보이고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응? 근데 언니가 언니도 언니가 뭔가 인생에 이게 있어야 돼. 파도가 사람 파도 그 금전의 파도, 어? 또 내가 하는 일의 파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골이 깊어야 되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늘 항상 산이야. 이 산 넘었다 싶으면 저 산이 보이고 또 저 산 넘었다 싶으면 이 산이 보여. 돈은 늘 항상 벌어서 돈은 내가 벌 것 같으면은 지금은 없다라고 해도 돈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돈이 들어와. 근데 그걸 내가 내게 안 되니까 언니 스스로도 뭔가 가는데 원래 장사를 하고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장사를 했어도 언니한테는 두 번의 실패, 사람도 두 번의 실패, 인생에 내가 뭔가를 했어도 두 번의 실패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면 앞으로 갈 때 그게 없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남으신 것 같아. 그러니 어떤 인생의 길로에 내가 좀 잘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언니도 혼자서 되게 자수성가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챙기면서 가야 돼.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아예 이런 곳을 안 다녀? 가봤어? 가면 뭐 똑같은 소리 나왔겠네. 너 직성이라든가 뭐 어떤 기운이라든가 그 예를 들면 뭐 기생이 팔자는 아니야. 언니가 막 우리처럼
그런 발전은 아니야. 근데 정말 사람 잘 만났었으면 너가 열심히 해서 조강지처럼 현명처럼 참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내 기둥에 보기에 인간사가 꼬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이런 것도 없잖아 했고 원래는 언니도 진짜다 누가 있다라고 해도 내내 사람이라고 살아갈 수가 없어 응? 안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찢어져서 내가 다시 팔자가 좀 드럽게 사나워서 그래서 누군가를 또 만나줘 가고 그 사람 또한 인간의 사람 남자 동사가 잘 안 돼 근데 내가 겪고 나면 한 3년 안쪽으로도 모르겠어 뭐 얘기했으죠 네 3년 안쪽으로 내가 마음 조금 의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도 보이기는 해 응? 그러니 좀 잘해서 나가셨으면 좋겠단다 응? 그리고 제일 고민의 수준이 뭐야? 지금 아이 문제예요 제가 배우자고 이제 안 좋게 돼가지고 딱 떨어져 있는데 아이는 아빠랑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이제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추억인 거야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준 아빠 그러니까 저는 아이한테 아빠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출장을 갔다 뭐 어쨌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먹었고 본인도 이제 안목적으로 많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부정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면 될 건데 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가 나를 버렸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가 정리를 해야지만 되는 거라는 걸 생각은 하는데 뭔가 이게 서류적인 거나 이런 걸로 그런 걸 만들어 주게 되면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제 마음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고 갔는데 아이한테 그 말을 못 해주겠는 거야 아이도 안목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말할 용기도 없고 상처 주고 싶지 누굴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물어볼게 왜냐면 끝낼래야 끝낼 수 없는 인연이야 언니야 여태까지 끝낼 것 같았으면 언니가 끝냈어 아까도 이제 사랑으로 한번 꼬여버리니까 사랑하지 않고 아니 사람으로 한번 꼬여버리니까 끝낼래야 끝낼 수가 없는 게 아이 때문에도 언니가 진작에 끝났어야 돼 솔직히 근데 아이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언니도 주선주선 주춤주춤 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결정이 아까도 있지 내년이나 후년 안쪽으로 내 소나기에서 나야 되든 뭔가 내가 진짜 마음에 내 마음에 산란을 겪으면서 내가 결정이 마음속에 상처를 입으면서 뭔가 결정을 내야 돼 근데 그 끝내지 못하는 인연을 나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고 싶은데 물어볼게 아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아니면 아이한테 어떤 게 좋은 건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걸 제 자신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이를 핑계 삼아서 너가 지금 이 상황을 피하는 건 아니냐라고 했는데 언니 용서 못하고 살아요 바깥 양반 미안한데 그리고 다시 살아가면서 살아갈 것 같으면 언니가 숨막혀 못 삽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고요 이제 끝내지 못한 인연을 좀 끝내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면 아이한테 내가 평생에 죄라고 짓지 마시고 아이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삶을 살아가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주인데 그치만 아이한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이미 상처가 됐어요 아이가 걱정스러워서 못 눕는 거 언니가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진짜야 아이 때문에 못 눕는 거다 진작에 언니가 팔자 고치기 아니라 진짜 진풋다리 싸서 아이가 없었으면 언니가 벌써 언니 안 살았을 건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인 거야 정말 본인도 살고 아이만 위해서 산다고 하지 말고 본인도 살고 그게 억지로 무늬만 살아가는 건 아이한테 교육이 나는 안 좋다라고 봐 그러면 아이를 설득은 못 시켜요 엄마가 원망스럽고 엄마가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엄마가 조금만 이랬으면 왜? 엄마가 강자인 것 같거든 그냥 엄마 용서해주면 될 것 같거든 아이 왜냐면 아이한테 아빠는 천상 좋은 아빠지 그지? 근데 본인한테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죠? 그러면 나는 그래 이렇게 보여 그러면 주신 말씀은 내년 후년 그 안쪽으로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서
구설이나 내가 아이를 설득을 시켜줄 수도 있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결론을 내리신 게 맞다라고 봐. 언니들 인생을 좀 살고 수트라면 수트람대로 가고 아이도 언니가 시간이 지나고 크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아이한테 2년, 3년 엄마가 만약에 어떤 게 서류적이도 그렇고 뭔가 정리가 완벽하게 되면 원래 진작에 정리했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정리가 되면 한 2, 3년의 상처만 엄마 좀 같이 끼워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어느 쪽으로 가요? 전혀 뭐 그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제가 데리고 해야 되겠지. 그냥 그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 나이는 안 물어볼게. 근데 초중고 중에 사춘기예요. 사춘기야? 그러면 지금 사춘기 시절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야. 올해 넘기고 내년 넘기고 뭐 참을 수 있으면 후년에 가까지만 끌어. 내년까지 못 버티겠다. 후년까지 못 버티겠으면 내년 가서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가면서 아예 산란하진 않아. 이미 잘 됐으면 좋겠고 죽어 사는 인생이야. 마음적으로 좀 기죽어 사는 인생이라고. 그럴 바에는 엄마야, 엄마도 좀 살고 인생에 대해서 아이를 조금 더 엄마가 끼고 돌고 마음 상처 치유해주면서 둘만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을 거고 행복이 있을 거고 상처는 이별은 어떤 이별도 어떤 상처든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좀 끼고 돌고 그러셨으면 좋겠어. 지금도 가정이 단란할 순 없어요. 이미 깨진 바가지야. 이미 깨진 바가지가 이미 물이 샜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누굴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엄마가 내가 이 아이의 상처 그냥 평생 이 아이가 나를 이해할 때까지 성인이 되면 이해하겠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자기 옆에도 누가 있으면 고생했구나 알겠지. 그때까지 엄마가 무더위도 5-6년은 5-6년은 그냥 내가 집값 치른다 생각하고 엄마가 잘못해서 집값 치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의 짐, 마음의 상처, 마음의 미안함 그걸 딛고 5-6년, 6-7년은 살아가고 나면 그래도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원망은 안 할 거야. 잠깐 1-2년, 2-3년 그런 일이 있고 나면 1-2년, 2-3년 엄마가 그 아이가 막 극도로 올라오고 예민해지고 사춘기 시절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어디 가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 공출 많이 드리고 가라. 어떤 촛불인등이 됐든 그 아이 사주팔자를 어디다가 올려놓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그 아이가 마음 안정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도 웃으면서 이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떠맞는다기보다 감당도 엄마가 해야 돼.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그치? 근데 이미 깨진 바가지야. 엄마가 잠을 내봐 해봤자 바깥 양만 못 잡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미 공방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남자랑은 말을 못해. 그렇다고 아이한테 아빠가 안 좋다는 얘기는 어떻게 다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게 엄마의 고초야. 그러니 엄마가 어떻게 보면 엄마가 욕을 먹을 것 아니야. 응? 근데 아빠가 조금 원망을 들어야 될 거야 아이한테. 근데 언젠가 크면 그 아이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엄마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보이면 아이가 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에 모르겠어 맺지 말아야 될 인연이 맺어서 이렇게 가정을 가진 거고 또 끊지 못할 인연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년 후년 안쪽으로 들어있어. 그러니 끊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조금 엄마 멘탈 잘 잡으셔서 가셨으면 다만 걱정되는 게 어쨌거나 즐기게 아이 때문에 이렇게 연락은 하고 지내다가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한 1년은.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알아보니까 뭐 관제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해서 또 아이한테 범죄자 아빠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 실종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말해서 하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을 안 보내주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해서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렇게 1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저한테 연락하라니까 저는 전화도 하기 싫지만
아이한테 아빠로서 한 번에 통화는 해야 되는데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전화 안부가 아이는 잘 있냐라는 말도 안 하느냐, 너는 돈 관계로만 나한테 연락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뭐 일단 급하니까 끊어라 해놓고 또 한참 시간 지나니까 근래 또 돈 문제로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아예 아빠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집도 팔고 가게도 팔고 모든 걸 다 팔고 정말 빚만 떠안은 상태에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는 젊으니까 같이 다시 하면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내 아들을 챙기지 못하는구나.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끊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시 뭔가 인연의 끈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를 생각해서는 아빠로 남겨서 연락이라도 하게 해줘야 되나 싶은데 지금 너무 무서운 엄마. 거예요. 다시 엄마. 나락으로 빠질까 봐. 아이한테 엄마가 뭐가 가장 두려워? 아빠 없는 게 두려워? 아니면 아빠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애비가 중요해? 못 차려요. 미안한데. 그리고 한량이에요. 못 차립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랬어. 끊지 못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도 자식 때문에도 못 끊고 있든 뭐가 됐든 못 끊었어. 끊으라고. 죽어도 아이가 아빠가 없는 것보다 나아요 하는데 자식 걱정 안 하고 자기가 어디가 돈 쓰고 엄마가 돈 대주면 그 사람은 그 돈 갖고 놀고 먹어. 윤락을 즐기고. 어? 그러니 그런 아비를 만들어주려고 엄마가 보태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의 아비라도 괜찮으면 계속해. 근데 아이한테 과연 아비란 존재가 차라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애비가 나아. 지금 애비는. 응? 아이 상처받을까봐? 글쎄. 그 치유는 엄마가 여태까지 해줄 수 있을 거고 앞으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개가 천선이 갑자기 어떻게 돼? 도둑질하던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 안 하고 살아? 능력이 없는데 돈을 안 벌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돼? 돈 벌고 기술이 없는데 그죠? 엄마만 계속 나중에 늙어서 응? 그거 차를 냅뒀다가 아예 학비를 보내 보태지 그랬니? 죽든 살든 차 없다가 지가 부채지든 지가 어디 깜빵에 끌려가든 뭐하든 응? 그냥 내 새끼고 내 남편이고 내 아이야 애비니까 엄마도 다급하고 당황스러워서 설마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어? 말에 엄마도 여지를 둔 거란 말이야. 그게 누구 이유가 됐든 간에 응? 사랑 안 하잖아. 그치? 그치 엄마? 반말로 징그럽잖아. 그치? 정말 새끼 없었으면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여기 나오고 상대를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또 전화하면 또 돈이야. 또 돈 달라고 할 거야. 심장 떨리기 시작했어 이미. 불안증 오기 시작했다 엄마. 그 마음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켜봐. 감칙감 지키세요. 엄마의 금일마저도 응? 아이한테 못 주지 마. 엄마가 대가 아이의 어떤 파편이 뛰려고 하는 걸 막아줘. 그래서 엄마가 그랬지.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희생타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 아이가 삐뚤어지지만 않겠고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신령님이 됐든 조상님이 됐든 빌고 가고 엄마가 막아줘. 그 돈 갖고 아이를 위해서 차라리 마음이 안 좋을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2주든 어디 같이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오라. 이제 돈 아껴서 어? 열심히 벌어서 벌면 뭐하니. 남편 빚 갚아주기 바쁘. 남편 놀라고 엄마 지금 돈 대주는 거야. 어? 기껏해도 연락 왔더니 돈 없다야. 애는 어떠냐고 안 물어보고 형편은 어떠니. 어? 내가 뭐 염치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야 학교는 잘 가니? 나는 안 물어. 우리 엄마는 안 물어봐도 건강은 하니? 그냥 내가 미안하지만 차라리 아이 핑계를 대서 해도 나 마음 잡아보려고 이런 말이래 됐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은 초토화 상태야. 쫓겨다녀. 거쳐도 내가 봤을 때 요기조기예요. 응? 그러면 그 아비에 뭐 하려고 더 안 좋은 애비를 만들려고 엄마가 끊어. 끊으셔. 끊으라는 건 그냥 뭔가 내년 후년 안 좋게 결정해. 끝나지 못하는 인연 좀 끝냈으면 좋겠고 아이가 감당할 건 아이의 팔자야.
대신 엄마가 보듬어주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어디 뭔가 들어갈 돈이 있다거나 또 전화해서 만약에 협박이라도 한다 그러면 보내주지 마. 그렇다니까. 전에는 아이들하고 도망갔다고 막 협박을 해가지고 엄마가 아이한테 전전 궁금하니까 그걸 비밀을 삼는데, 새끼를 무기를 삼는 놈이 아빠야? 어? 도망가라 그래. 차라리 도망가서 아이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빠의 모습을 보고, 실태를 보고 엄마한테 와서 마음 잡고 살아가는 게, 엄마가 이제 좀 털어. 숨기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고 털어. 겁내지도 말고. 엄마, 내가 무당이지만 엄마 부탁을 할게. 내가 엄마 기름을 보고 운세를 봤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하지 마. 그리고 아이 때문이라고 막 그러지 마. 엄마 인생 살아요. 엄마도 여자잖아. 살아. 그리고 아이가 이해해 줄 날이 올 거야.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가고, 막말로 아이 데리고 도망갔는데 데리고 와라 그래. 주제도 안 돼. 미안하지만. 어? 내 집 화가 확 올라왔는데 욕하고 싶지도 않고 난 뭐 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냥 점을 보면 되지만 셋 다 못 사는 짓 하지 마. 시간이 지나서라도 둘이 잘 살 수 있고 엄마가 지키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러면 그걸 지켰으면 좋겠어. 난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주는 돈은 애비 망치는 돈이야. 바깥 양반 만치는 돈이야. 왜 바깥 양반이라 부른 줄 알아 내가? 밖에 나가서 남의 편이 됐기 때문에 바깥 양반이야. 보내, 끊어. 알았죠? 이게 제일 엄마한테 궁금한 거고, 알아서 이런 엄마가 잘해서 살아갈 거야. 벌어서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금전도 모으면 뭐하니? 아까도 그랬지. 금전을 모으면 뭐래. 지금 바깥 양반한테 뒤통수 당하는 거야 엄마? 정말 잘못 살았던 게, 그 버릇을 흘렀어. 버텼던 게 다 부모님 덕이거든요. 뭐 부유하다면 부유했고,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부모님까지 잘못됐고, 남동생도 제 배우자 때문에 이혼하고, 집안이 좀 토화됐어요. 그래서 저 하나가 내 그 가정을 지키려고 버티다 보니까 제 집안을 다 이제 정신 차려가고 보니까. 버티지 말라고 바깥은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듣고 싶어. 버티지 말라고 정리하라고. 내년 후년에 들었다고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구설을 겪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고. 원래 전쟁을 한번 치러야 돼요. 어? 이 전쟁이란 시끄럽고 내 마음에서 산란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고 막 여러가지 면이겠지. 놀아잖아. 몇 번 놀아니. 그래서 이렇게 아이까지 망칠 거야 나중에? 어? 더 이상 뭘 갖다 끌었을 거야? 벌어서 그거 어떻게 메꿀 거야? 그냥 서류로 정리해서 아빠가 차업딱지가 되는 빚이 든 건 아이한테 빚을 넘겨줄 거야 엄마? 누가 갚아? 평생 아이로 인해서, 아니 부모로 인해서, 애비로 인해서 아이 직장생활에 차곡 들어오게 하고 싶어?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끊어. 보태주지 마. 그 보태줄 거 있으면 아이 앞으로 통장 만들어서, 어? 나중에 알뜰살뜰해서 나머지라도. 지금 돈도 바닥 쳐야 된다고 아까 그랬지. 뒤통수 맞아야 되고 뒤에 칼을 꽂아야 된다고. 사람 믿으면요, 엄마도 믿은 거야 은근슬쩍. 어? 못 놓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아들 때문이 아니라. 응? 그러니 겁내하지 마. 엄마 정말 사랑해서 못 버려요. 전 그래도 이래요. 미련한 짓입니다, 지금. 바닥까지, 어디 바닥까지 더 내려가시려고 그래, 지금. 어디까지 봐야 바닥을 치고 또 후회할까? 그때 내 자식은.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내 자식 건사할 수 있고,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내가 좀 정신 차리면 바닥이긴 하지만, 다 내려왔지만, 건사할 수 있는 어떻게든 요구주고 하면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때 가서. 응? 집안이 뒤집었어. 집안 성씨 중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자식 대해서 안 돼. 응? 본인에도 신바람이 불고 조선바람이 불었단 말이야. 어? 사람한테 주지 마, 엄마는. 엄마 진짜 난 그래. 좀 산 사람한테 잘하라는데 산 사람한테 잘하지 마. 내 부모님이 고생해, 나 때문에 고생했다 싶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 인생 꿋꿋하게 뭔 비바람이, 뭔 칼바람이 들어와도 내가 맞고 서 있어줘야지. 날 위해서 두 노인네가 예를 들어서 맞고 서 있어줬는데 집안을 엄마가 살릴 순 없어요. 그치만 내 새끼를 위해서 잘 버텨줬었으면 좋겠어. 끊어. 끊지 못하는 인연 자꾸 끊지 말어. 끊어. 알겠죠?
서류도 다 정리해. 다 해. 해. 아이를, 정말 엄마가 아이를 위한다면 하라고. 큰 마음 먹으세요. 그 마음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울 거야. 뭔가 됐든 미우나 고하든 미워도 고하든 마음 속에 정리만 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대표님! 네! 됐네. 네. 눈이 다 피식도 못 먹어.